오, 잘 나왔다. 특히나 이번 신발이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너무 예뻐. 나이키한테 갑자기 할 말이 생겼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8월 5일에 발매한 자크밀스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 보셨나요? 지금 이 콜라보가 특히나 여성분들의 마음을 엄청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. 저도 몇 달 전부터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사야지, 요거는 못 참지 하고 있었는데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나이키 자크밀스 콜라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자크밀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혼 좀 놔야 돼. 왜냐면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자크밀스 브랜드 소개 콘텐츠를 찍었었거든요. 근데 그 브랜드를 알려주는 EVR 시리즈가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은 잠정 수업 상태랍니다. 참 아쉽군요. 그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자크밀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크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, 디자이너 이름이 시몽 포르테 자크밀스인데 어머니의 결혼 전 성을 따서 런칭한 프랑스 여성복 브랜드예요. 자크밀스가 대중들에게 특히나 유명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미니백이 작아지다가 만들어 그 마이크로 미니백하고, 특히나 2020년 SS 시즌에 라벤더밭에서 한 그 쇼가 굉장히 유명하고, 또 얼마 전에는 블랙핑크의 제니씨가 입은 자크밀스의 언더붑 세뚜세뚜 사진이 아주 유명해지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. 디자이너인 시몽 포르테 자크밀스는 뭐 패션에 대해서 정통 코스를 밟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크밀스만의 독창적이고 새롭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마케팅 등으로 패션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요. 자크밀스가 옛날부터 아 나는 언젠가 나이키랑 꼭 콜라보를 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 꿈이 이번에 현실화가 됐고, 무려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컬렉션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나이키 자크밀스 콜라보레이션이에요. 이번 나이키와의 첫 콜라보에서 자크밀스는 여성 스포츠웨어를 미니멀한 시선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이번 콜라보 제품들을 보니까 그 자크밀스의 뭔가 프렌치한 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특히나 자크밀스 이번에 2022년도 FW 쇼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. 이번 쇼를 보니까 막 새하얀 사막 같은 데서 진행을 했고, 의류의 컬러들도 뭐 화이트, 샌드, 브라운 이런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. 디자인도 뭐 컷아웃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번 나이키 콜라보랑 비슷한 느낌을 가졌고, 그리고 몇몇 착장들을 보니까 이번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을 같이 매치해서 코디를 해줬더라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크밀스라는 브랜드도 좋아하지만 제가 또 화이트 계열의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번 자크밀스의 쇼 컬렉션을 보면서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. 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, 정말. 이번 나이키 자크밀스의 콜라보에서 자크밀스는 나이키 빈티지 A시리즈 제품들과 90년대 나이키 광고 캠페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번 컬렉션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. 이번 콜라보는 신발뿐만이 아니라 패션을 관심있게 본 여성분들이 많아서 모든 라인이 빠르게 품절됐는데요. 스포츠 브라, 스커트, 원피스, 후드, 쇼츠 등 15개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왔고, 특히 자크밀스가 나이키 A시리즈 컬렉터이면서도 휴머라 모델을 가장 좋아한다고 알려졌는데요. 자크밀스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이 휴머라 신발이 지금 완전 화제 중심이에요. 왜냐면 기존 자크밀스의 제품 중에서는 운동화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나이키의 콜라보에서 처음으로 운동화를 등장시켰거든요. 그러면 운동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제가 당첨된 거는 아니고 지인분이 당첨이 되셔가지고 제가 또 빌려서 왔는데요. 정가가 20만 9천 원인데 지금은 한 3, 40만 원대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. 컬러는 베이지랑 브라운 두 개가 나왔고, 보시면 여러 가지 소재를 매치해서 더욱더 퀄리티를 높여준 것 같아요. 여기는 가죽, 여기는 스웨이드 소재에 나이키 스우시 로고를 금속으로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면서도 사이드 패널을 뚫고 지나가는 끈처리가 이 모델의 디자인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예전 휴머라에도 있던 디테일인데 이런 나이키 아카이브에 있던 디테일을 가져와서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에글릿에 들어가 있는 패치에도 디테일이 느껴지고, 통 부분에도 힐끝 부분에도 자크밀스 응강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. 보통 다른 신발 미드솔을 보시면 여기를 이제 페인팅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거는 벨벳으로 한번 감싸줬어요. 미드솔을 이렇게 벨벳으로 감싸주는 신발을 저는 이 신발로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아웃솔도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데 오른쪽은 스우시, 왼쪽은 이렇게 자크밀스라고 새겨져 있는데 어우 요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웃솔을 모래에다가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또 겨울이 되면 나도 신고 눈 위에다 이렇게 살포시 딱 찍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내 신발은 없어. 당첨 안 됐어. 근데 이 신발을 좀 자세히 보니까 옆에 가죽이 좀 얇은 소재라서 이거 신다 보면 주름이 잘 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신어봤는데 제가 235가 정 사이즈인데 이게 240이거든요. 지금 저한테 편하게 딱 잘 맞는 것 같아요. 살짝 널널한 감은 있지만 저는 원래 반어블에서 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40이 딱 적당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신어보니까 더 이쁘네. 어머, 신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, 여러분. 아무래도 반어블 하는 게 편하게 딱 좋을 것 같아. 정 사이즈로 가면 발볼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? 오, 잘 나왔다. 뭔가 맨날 덩크 조던 포스 보다가 신어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좋은데요? 아, 예쁘다. 착화감도 아주 좋아요.
그리고 특히나 이번 신발이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원래 이 휴마라 모델이 나이키에서 인기가 없기로 좀 유명하거든요. 보통 그 슈프림이랑 콜라보를 하면 뭘 만들어내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슈프림도 살리지 못한 휴마라라고 지금까지 인기가 정말 없었거든요. 어라 근데 아크미스 특유의 감성 살려서 소재랑 디테일 등의 변형을 통해서 미니멀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를 가져갔는데 이 뭔가 뉴트럴한 감각적인 컬러 배색으로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림의 떡이네. 사이즈도 이거 딱 내 건데. 아, 그리고 이번 콜라보가 이 신발뿐만이 아니라 의류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테니스나 골프웨어로도 활용 가능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요. 다크미스는 이번에 다이애나의 스포츠룩, 90년대 후반의 레이스 미니스커트, 테니스룩 등을 떠올리면서 본인의 스타일과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해요. 뭐 테니스나 골프는 예전부터 인기가 많은 스포츠이긴 하지만 요즘에 더더욱 인기가 많아진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테니스웨어, 골프웨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. 참고로 저도 지금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테니스웨어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이번 자크미스 콜라보를 보니까 테니스 칠 때 입어야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구입한 유일한 제품 스커트를 한번 볼게요. 제가 안 그래도 이런 하얀 색깔 테니스 스커트 또 하나 사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. 자, 이렇게 생긴 스커트인데 안에는 베이지색 쫄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화이트 컬러의 플리츠가 이렇게 덧대져 있고요. 그리고 이번 자크미스 콜라보의 아주 독특한 디테일은 바로 유고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류에도 이렇게 나이키 금속 스우시들이 포인트가 되게 들어가 있는데 허리에 이 끈이 이렇게 둘러지면서 이 스우시로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. 짠! 자,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. 오, 역시나 너무 예뻐. 허리 뒷끈이랑 나이키 스우시가 딱 포인트가 되고 레깅스에 그 자크미스라고 또 새겨져 있어요. 그리고 이거 기장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. 하지만 괜찮아, 안에 쫄쫄이가 있으니까. 근데 브라탑이 없어. 브라탑을 못 샀네. 이 스커트는 진짜 굉장히 얇은데 쫄쫄이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한 그런 느낌이라서 착용감도 좋고,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거는 X스몰 사이즈인데 사이즈표를 보니까 X스몰이 막 3344 그리고 스몰이 445인가 566인가 그래가지고 어? X스몰 33은 솔직히 너무 오버 아님? 어떡하지? 33 안 맞을 것 같은데? 그래가지고 이제 X스몰이랑 스몰이랑 다 구매를 해서 X스몰부터 입어봤는데 X스몰이 저한테 맞네요. 참고로 저는 키가 157, 8 정도에 47kg 정도 됩니다. 나머지 제품들은 그냥 한번 사진을 보자면 브라자는 브라탑 가운데로 끈이 빠져서 허리에 두를 수 있게 돼 있는데 특히나 가운데 이 또 나이키 스우시가 포인트가 돼서 이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. 제 원픽은 이 미니 드레스인데 팔에 나이키 금속 스우시가 있고 미니미한 기장감에 앞면을 보시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뒤를 딱 돌아보면 컷 아웃된 디자인으로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모습을 공개할 수 있는 원피스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롭한 셔츠에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를 매치한 듯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. 허리 부분이 컷아웃돼서 여기에도 끈이랑 스우시가 포인트가 된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후드, 아 이것도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지금 너무 비싼 거 있죠 여러분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에 소매 자크미스 포인트, 후드끈에 나이키 스우시가 달려있어서 굉장히 귀여운데 후드는 남성분들도 입을 수가 있어서 남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버킷햇도 보시면 끈, 이 에글릿이 뭔가 신발끈처럼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버킷햇은 구매 입찰 걸어놨는데 어제 입찰 체결됐어요. 나이키도 좋아하고 자크미스도 좋아하고 화이트 컬러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콜라보 제품 다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. 당첨이 됐어야 됐는데 나는 안 주네. 나이키한테 갑자기 할 말이 생겼어요. 나도 행사 초대해주라. 나도 사진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데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이키 자크미스 콜라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요. 여러분은 이번 콜라보 제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탐이 나시나요?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또 자크미스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디테일들을 나이키의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러분 저한테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your face, I'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 grace.